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러 온 게 아니고 강의를 하러 왔는데 마치 연주회처럼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게 저는 익숙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연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는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시켜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름도 본명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내 고향이라는 곡을 작곡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어디가 내 집인지 그리고 가끔씩 해외에서 연주 끝나고 호텔에서 묵으면 새벽에 잠을 깨면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106개국을 다녔는데 거기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바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일단 내가 아는 찬양을 알고 있고 그 교회에 가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든 문화가 같습니다. 야, 이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구나. 언어만 다르지 거의 똑같습니다. 네,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이산 드라마 보셨어요? 예. 네. 제가 그 드라마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극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네, 주인공은 둘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미천하게 태어나죠. 태생도 노비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역경을 또 이겨내고 벼슬을 받거나 이래서 왕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왜 이런 드라마 내용이 많을까? 또 이것이 사극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지? 하고 봤더니 당시 조선의 70%의 인구가 노비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노비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노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비는 노비로 태어나면 자식도 노비로 살아야 되고 자식도 팔려나가기 때문에 노비들은 자식들에게 정을 많이 줄지 않는답니다. 그 예가 홍길동을 볼 수 있죠. 드라마 역적에서 보면 홍길동 아버지는 홍길동이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당시에는 브로커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양반을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가난한 양반의 집에 족보를 사서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 실패합니다. 이것을 알아챈 양반이 그 홍길동 아버지가 모아놨던 돈을 뺏어가고 그의 아내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의 스토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보니까 허준도 보면요. 허준은 미천하게 태어났지만 어떻게 했죠? 열심히 노력했죠.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심성이 정말 좋았어요.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감동케 합니다. 늦게 의술을 배웠지만 스승이 감동을 해서 본인이 죽을 때 자기의 몸을, 자기의 그 시신을 부검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궁에도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궁에서 그 허준을 부릅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는 왕을 만나게 합니다. 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준은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으로, 기술로 정성껏 고쳐서 왕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벼슬을 받게 되죠. 벼슬을 받으면 새로운 이름을 왕이 하사를 합니다. 아, 이것까지가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우리 대장금 보셨나요? 네. 장금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했나요? 전쟁이 났는데 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통에 상대방의 장군을 음식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줍니다. 네. 마음을 온유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네? 그 화난 왕의 마음을 푼다라는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음식을 통해서 풀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뻔한 그 심각한 상황을 외교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벼슬을 받았죠. 인생을 역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산 드라마에서는요. 송연이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뒤주에 갇혀서 죽은 불운한 왕자의 아들이 이산입니다. 이산도 죽을 운명에 있었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송연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역시 미천한 태생이고 그 궁에 일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왕자를 만납니다. 도무지 이 송연이라는 여자애는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드라마를 보면 송연이가 가끔 덤벙거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이산이 왕자가 달려와가지고 그 상처를 동여매주고 이때 제가 뒤에서 연주를 하죠. 그럼 둘이 손을 잡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에 달려갑니다. 거기 아름다운 벚꽃나무 밑에서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하죠. 그래서 주제곡이 약속입니다. 네. 자, 근데 크면서 송연이가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겨요.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죠. 원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송연이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왕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나같이 미천한 것이 나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분 곁에 있을수록 그분은 더 힘들어질 거야. 내가 빨리 없어져야 돼. 그리고 사라집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들 혹시 남편분을 전도한다든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이나 기도해. 나는 여기 어울리지도 않고 당신 안 하면 충분하지. 나는 이런 과가 아니라고 해요. 난 여기 과가 아니야. 큰일 나. 내가 교회 가면 아마 십자가가 떨어질걸? 보통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송연이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연하죠. 태생 자체가 노비 출신이고 미천한 태생인데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이 계속 DVD까지 빌려가면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산이 훌륭한 왕이 되었을 때 송연이를 찾으러 홀로 나갑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어디죠? 수원성. 수원성 앞에 뭐 어느 나무? 벚꽃나무. 거기 때마침 송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언덕에서 송연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송연아. 그러니까 송연이가 놀래서 첫 번째 대사를 합니다. 전하. 그게 첫 번째 대사입니다. 송연이는 여기서 총 세 번의 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이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연아, 나는 너희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저는요, 이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성경에 나온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가장 여기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저는 애가 둘입니다. 8살 된 우리 아들. 이름 궁금하시죠? 네. 솔로몬입니다. 11살짜리 우리 딸 이름은 무엇일까요? 솔립입니다. 저는 그 두 아이를요. 태어났을 때 직접 받았습니다. 예. 얼마나 감격이던지 그 신생아 그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받고 막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아이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간호사가? 그렇죠. 일단 때리고 그러고 나서 정성껏 씻기죠. 그러고서 가장 깨끗한 천에 눕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누웠던 곳이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전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빠로서 그렇잖아요. 신생아는 가장 깨끗한 곳에 누워야 됩니다. 근데 왜 그 더러운 구유에 누웠을까? 구유가 뭔지 아시죠? 짐승이 밥을 먹는 밥그릇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 마음이 그거보다 더럽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 이산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 대사 너무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산은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현아,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무 멋있죠?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죠. 그 좋은 것 두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송현이가 그 두 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 전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 대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사. 대사가 뭐냐? 혹시 알아맞힐 수 있어요? 아, 자, 첫 번째 대사가 뭐였죠? 자, 그럼 두 번째 대사가 뭐였죠? 자, 그럼 세 번째 대사가 뭘까요? 전합니다. 자, 송현이가 대사를 전하라는 말만 세 번 합니다. 근데 의미는 다르죠. 첫 번째 했었던 전하는 이제 놀래서 그런 거죠. 왕이 나타났으니까 전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전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세 번째 전하가 중요한데 송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현이가 또 오면서 덤벙거리면서 넘어졌어요. 그 또 팔에 또 상처가 또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처럼 자기의 허리끈으로 그 상처를 다시 동염해 줍니다.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다치지 말거라 송현아.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니 이제 나의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네. 그렇게 대사를 합니다. 우리 이런 프로포즈 받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신 것 같죠? 아니 남편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우리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단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정말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육과 육이 결합을 해서 태어난 육은 그냥 죽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영원한 말씀이 육을 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받아줄 수 없는 첫 번째 인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이긴 자라는 분을 만나신다면, 제가 한 4명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부모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커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너무 커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기 위해 2017년이라는 연도수를 씁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산에 그 프로포즈를 했을 때 만약에 송현이가
이산이 싫었어요. 이산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라 막 나이도 막 있고 막 응? 정말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면은 톤이 달랐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전화? 이렇게 했죠. 아 그럼요. 이게 똑같은 단어라도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머무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게 돼 있고요. 얼굴 표정으로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죠. 전화. 그 뭐냐면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자 그러면 송현이란 여자아이가 어떠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까? 어떠한 벼슬을 받게 됩니까?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됩니까? 저는 그 많은 드라마들 중에 이 드라마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허준처럼 노력을 하고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장금이처럼 센스 있고 요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사받진 못합니다. 벼슬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왕의 가족이 됩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네.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냥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냥 오케이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훅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역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각자 각 개인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는 예수가 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짧은 생에 아, 내가 인생이 꼬였어. 아, 내가 그때 왜 오케이 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프로포즈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이산의 눈에는 조선의 그 어떤 여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송현이만 원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유는 알 수 없죠. 전 가끔 그래요. 왜 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어디가 그렇게 이쁩니까? 근데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이 악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고 이 악기는 이제 제가 연주하는 악기고 이제 제가 TV 방송국에 나올 때마다 연주하는 악기가 있죠. 바로 제 이름으로 나온 이 휘슬입니다. 이건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프리카에 가져가서 몇백 개씩 가져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네. 이거를 부를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꼭 이런 사진만 찍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가니까 이걸로 큰 포스터를 만들고 막 시드니 저녁에 막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허구만은 좋은 사진 중에 왜 이 사진을 뿌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무리예요. 왜냐하면 이 악기를 부를 때 왜 얼굴이 찡그러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요 삐사리가 나요. 왜? 얘는요 싸고 구멍이 6개밖에 없어요. 리코더든 구멍이 9개인데 얘는 6개밖에 없어요. 온 집중을 하고 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친 모습도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주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억대 플루처럼 보여야 사람들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잘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야, 쟤하고 어울리지 마. 어? 야, 이런 애들하고 친구하지 마. 어? 이런 애들 만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오늘 다시 되새김질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